더 복잡해지는 게 당구입니다. 네. 엄상필은 네, 득점 성공. 굿샷이에요. 첫 번째 KW에서 두 선수가 격돌을 했었죠. 그렇죠. 엄상필 선수의 아주 피니시가 아주 좋았던 KW였습니다. 네. 7이닝 때 엄상필이 뱅크샷 2개와 5점을 몰아치면서 1세트 승리했던 엄상필인데요. 3뱅크샷 올리는 엄상필. 아, 성공! 진짜. 네. 엄상필 선수 오늘 컨디션 좋습니다. 그렇죠. 아직 3세트 초반입니다만 엄상필이 만약에 본인의 3세트 단식도 승리하면 뭐 오늘 본인 책임은 다한 거거든요. 그렇죠. 보통 두 세트씩 경기하는 선수들이 있죠. 그렇죠. 근데 거기서 뭐다 이기게 되면 더 이상 뭘 하겠습니까? 네. 응원을 이제 열심히 하는 일만 남겠죠. 맞아요. 타임아웃 엄상필. 다시 한번 쓰리뱅크 노리는 것 같은데요. 네. 여기서 뭐 진짜 이 초감각이 나와야 됩니다. 네. 지난 시즌에는 꽃보다 엄상필이었는데 이번 네. 시즌에는 당구도산 엄상필. 아, 공을 맞출 수가 있었네요. 예. 저는 이렇게 쓰리뱅크를 노리지 않을까 생각했었거든요. 네. 근데 공을 맞출 수 있었더라면 쓰리뱅크를 뭐칠 필요는 없었죠. 그렇죠. 우상단에 놓고 지금 원에서 투갈때 약간 휘어지게 만들면서 길어지게 만드는 거죠. 네. 1이닝 1득점, 2이닝에서 3득점, 그리고 진행 중. 옆돌리기. 네. 지금은 예, 흰 공이 붙어 있는 게 그게 뭐 유일한 문제라면 문제죠. 네. 오. 아우, 성공합니다. 네, 잘 치네요. 붙어 있어도 결과적으로 문제 없었어요. 그렇죠. 붙어 있으면 그 최소한의 그 좁은 길로 정확히 가야 되거든요. 네. 근데 그길 위를 그대로 네, 공을 태우죠. 그렇죠. 정말 그 좁은 단쿠션 맞고 맞아야 되는 상황인데. 네. 엄상필 선수가 감각이 좋을 땐 저런 예민한 그런 길들이 다 보이는 거예요. 네. 비껴치기로. 네, 지금 줌도 아주 부드럽게 잘 나갔죠. 예. 섬세하게 성공합니다. 강하게 밀어붙입니다. 마빈카 첫 득점. 이 공을 풀었어요. 네. 지금은 완전히 꽉 잡혔다. 이렇게 생각해서 거의 득점 나오기가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와, 이 공은 거의 뭐 만들어냈습니다. 네. 이 득점이 또 어떻게 다음 상황으로 연결될지 봐야 되겠습니다. 예. 투뱅크를 바로 노릴 수도 있고, 뒤돌리기를 바로 짧게 꽂아놓을 수도 있죠. 아, 앞돌리기네요. 네. 자, 마민캄이 분위기를 타는데요. 네. 일단 뭐 확실하게 득점 만들어내는 건 좋았죠. 네. 아, 이걸 두껍게 쳐서 키스를 빼내고, 뭐 안전한 득점으로 연결시킵니다. 네. 키스 피했고요. 성공합니다. 연속 득점. 1이닝과 2이닝 공타, 3이닝에 2득점, 4이닝도 2득점 중입니다. 확실하게 점수를 만들어내는 그 능력, 살짝 줘야 될 때가 더 어려워요. 네. 옆돌리기로. 네, 포쿠션으로 가는 게 좋죠. 예. 마미캄, 옆돌리기, 갑니다. 득점! 그 초반에는 뭐 엄상필 선수가
여든이가 안 걸릴 것 같은 분위기였는데 네. 이 상황이 왜 이렇게 되는 거냐면 엄상필 선수가 5점 하이런을 치고 수비를 정말 잘해놨어요. 네. 근데 그거를 돌리기로 정확한 라인 위에 올려놨죠. 예. 기가 막히는 상황이었습니다. 옆돌리기 시도. 오랜만에 엄상필 득점. 세 번의 공타 이후에 6이닝 득점 성공 엄상필. 다음 공이 이제 옆돌리기인데 네, 지금 신공의 오른쪽을 두껍게 끌고 내려가면서 길게 보는 게 일단 좋아요. 네. 네, 신공이 또 아래쪽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다가 언제 공이 내공을 가로막을지 모릅니다. 네. 왔다 갔다 하다가 자, 가로 네, 막지 잘 않았고요. 피했죠. 성공합니다. 오케이 일단 쳤어요. 네. 근데 지금 만약에 이 키스가 난다면 그거는 어떤 수준에 있는 선수도 다 낼 수 있는 키스예요. 이거 직접 노릴 거라고 생각했는데, 네. 길게 봤어요. 이건 의외. 성공하는군요. 엄상필 연속 석점. 결대로 가만히 갈 줄 알았는데 엄상필 선수가 좀 파격적인 두께를 쓰면서 빨간 공을 뭐 빨리 움직이면서 내공 가는 길에서 멀찌감치 치워버렸죠. 네. 이 공이 들어가면 이 세트의 분위기는 또 완전히 엄상필 선수에게 넘어가죠. 네. 자, 가나요? 오, 가는데요? 와, 제대로 쳤어요. 성공합니다. 6이닝에서 4득점째 엄상필. 지금 공은 얇게 대전을 치면서 빨간 공을 최적 위치에 지금 세워놨죠. 네. 아, 지금 공은 잘 기억했다가 나중에 포지션 플레이 할 수 있는 네, 그런 공으로 그렇게 기억을 해놨으면 좋겠습니다. 예. 두 번째 아이런입니다. 네. 2이닝 5득점, 6이닝 때도 현재 5득점. 스트로크 조절을 참 잘해야 됩니다. 부드러운 샷이 필요한 거죠. 예. 마누카는 일단 3이닝부터 지금까지 매인이 득점 성공하고 있습니다. 엄상필 선수가 두 번 나왔던 그 하이런이 마누카 선수에게 필요한 거죠. 그렇죠. 한 점은 잘 맞춰냈고 지금도 뒤돌리기로 연결이 된 것 같은데요. 얇게 빨간 공 오른쪽 코너 쪽으로 굴려놓고 그렇게 득점을 할 것이냐. 아, 두껍게 밀었네요. 네. 아, 성공합니다. 안전을 추구하다가 함정에 빠질 뻔했네요. 네. 얇게 쳐서는 조금은 각도나 만들기가 쉽지 않은 그런 각도였죠. 두껍게 쳐서. 네. 비껴치기. 안전하게 가죠. 네. 마민캄도 오늘 마민캄의 이제 석점 플레이는 지금 처음이거든요. 네. 오늘 단식의 하이런입니다. 네. 선수들이 가장 뒤돌리기로 마민캄. 서서히 짧아지고 있는 중인데 이 빨간 공이 어떻게? 네. 갑니다. 왔습니다. 비켜주네요. 예. 상당히 이제 압박이 두 선수에게 심해진 상황이죠. 네. 빨간 공이 또 내 길을 가로막을 수가 있죠. 오! 막지 않았고 득점입니다.
참 부담되는 빗겨치기였어요. 한 큐 한 큐에 뭐 혼신의 노력이 들어갑니다. 그렇습니다. 두 점 끌려가는 마민캄. 네, 더블 쿠션 응용했죠. 네, 정확히. 아, 여기서 들어갑니다. 마민캄 선수의 또 멋진 한 수가 나오네요. 네, 점차. 더블 쿠션을 응용해서 즉 공이 딱 막혔을 때 이 방법이 아주 주요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네. 오, 지금 라인 괜찮습니다. 네. 힘만 들려서. 있으면 완벽한 득점이 될 수 있을 예. 것 같아요. 힘이 있어요. 힘이 있어요. 득점. 아, 이건 네. 승부수를 계속 던졌는데 살짝 빗나갔는데 네. 지금 승부수는 그대로 주요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두께, 당점, 강약, 합이 골고루 너무나 완벽하게 맞아 떨어졌죠. 그렇습니다. 달아서 내려오는 노란 공, 득점. 그리고 아, 굿샷입니다. 네. 13대 13. 가장 뭐 투뱅크를 깔끔하게 지금 들어간 모양인데 이건 노란 공이 좋은 자리로 가죠. 뒤돌리기 내지 비껴치기가 나오는 상황인데 지금 뒤돌리기보다는 비껴치기로 연결이 됐습니다. 네. 일단 한 점이죠, 여기서. 네. 마민캄이 성공하면 세트 포인트가 되는데요. 세트 포인트에 도달하고 있는 신한 금융투자. 노릴 수가 있죠. 마민캄. 3세트 승리할 수 있는. 아, 마민캄. 여기서.